안녕하십니까. 등산동 Q&A 공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길. 이제 제목만 봤을 때는 이 길이 뭔지가 첫 번째가 되고, 두 번째 왜 가지 않을 수 없었냐. 가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은 자기의 의지와 다르게 가야만 했다는 거죠. 네. 근데 던이면 과거죠. 네. 이게 없을 길. 세 가지. 어떤 길인데 가야만 했냐, 과거에. 뭐 이런 거겠네요. 그죠? 네. 자, 가지 않을 수 있는 고난의 길은 없었다. 이 문장부터 좀 이상하네요, 처음부터. 네. 다시요. 고난의 길은 없었다. 고난. 길 자체는 고난의 길이네요. 네. 고난의 길은 없었다.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러면 가지 않는다. 가지 않을 수 있다. 그럼 뭐야, 이거? 무슨 뜻이죠? 가지 않을 수 있다. 갈 수밖에 없다. 그게 안을 수 있다가 없다니까. 고난의 길을 가야 했다죠. 네. 그러니까 가지 않을 수 있는 고난의 길은 없었다. 그러니까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고난의 길을 가지 않을 수, 가야만 했다는 거죠. 그렇죠. 없었다. 그러니까 고난의 길 자체는 누구든지 갈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오케이. 몇몇 길은 거쳐오지 않았어야 했다. 그러면 몇몇 길은 내가 사실은 안 왔었으면 하는 거라는 거죠. 네. 거쳐오지 않았어야 했고, 또 어떤 길은 정말로 발 디디고 싶지 않았어. 이거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길을 가죠. 네. 근데 이 길은 안 오고 그냥 이렇게 왔었으면 했고, 그런데 뭐라고? 내가 왔어. 네. 발을 디뎠어. 그렇지만 지나고 나니까, 이건 뭐라고? 지나고 나니까 주위에 보니까 아이 거기는 안 할 걸. 라는 후회, 반성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떤 길, 요 길은 뭐라고요? 정말 발 디디고 싶지 않았어. 가기 싫은데 할 수 없이 왔다는 거지. 그런데 할 수 없이 간 거. 이건 뭐라고? 내가 갔는데 뒤돌아가 보니까 이건 안 갔어야 되는데 이런 거고. 이거는 뭐라고? 알아, 나 그냥 후회할 거 아는데도 갈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이렇게 반성하고 돌이켜보면 요 두 개죠. 네. 이런 식으로 왔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길, 이걸 합친 거, 모든 길을 지나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근데 이렇게든 어쨌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죠. 네. 그 모든 길을, 어떤 길을, 좋은 길이든 나쁜 길이든 지금 모든 길을 지나 지금이야. 여기까지 온 거야.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치? 네. 근데 이런 것들 거쳐오지 않았어야 하는 거 말고 발을 디디고 싶지 않았지만 가는 길. 요게 더 고난의 길에 가깝겠죠. 네. 그리고 거쳐오지 않았어야 됐어. 현명하게 판단하면 고난의 길이 안 됐는데, 예? 고난의 길을 가니까 고난의 길일 수도 있죠, 이것도. 네. 자, 한 번쯤은 꼭 다시 걸어보는 길. 이런 게 있겠죠. 네. 그런 길은 뭐 이런 거 기억했죠. 부드러운 길. 네. 또 아직도 해걸음마다 해끝마다 따라와. 해마다 따라와. 그죠? 나를 붙잡아 놓아주지 않는 길. 그러니까 이 길이란 건 인생의 길이겠네요. 그죠? 네. 인생의 길. 그래서 반복해서 내가 살아가, 뚜박뚜박 살아가는 길. 그러면 해걸음마다, 해마다, 아니면 해끝마다 다 따라와서 나를 붙잡고 여기 참석해주세요. 작가니까, 그지? 네. 문학협회에서 뭐 이것 좀 참석해주세요.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니까, 지금 문학협회 이사신데 이건 해주셔야죠. 뭐 하는 길도 있겠죠. 네. 해마다. 자, 요거는 좋은 길, 기억이 좋은 길. 이거는 의무적으로 하는 길. 네. 이거는 의무고, 해야 될 의무와 관련된 길일 거고, 이거는 좋은 추억일 테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이거는 억압의 길일 테고, 억압적으로 하기 싫은데도 억압되는 상황에서도 꼭 할 수 없은, 이것도 뭐 의무일 수도 있겠지만,
그죠? 이거는 반성하는 길을 대고. 그러니까 길의 뉘앙스가 조금씩 다 다르죠? 네. 그 길 때문에 눈시울 젖을 때, 눈시울 젖을 때 많으면서, 네. 그 길 때문에, 그 길. 그러면 그 길이, 눈시울 젖는 길이 여기에 있는지 상관없겠지만, 네. 어쨌든 앞에 있는 길이겠죠. 아, 눈시울 젖을 때 많으면서도 내가 걷는 이 길 나서는 새벽이면, 아, 참, 이거는 이 길, 걸어가는 길이겠죠. 네. 내가 걷는 이 길 나서는 새벽이면, 남모르게 외롭고, 그러면 이 길 하는데, 새벽에 걸으니까 공간적인 길도 되겠지만, 출근하는 길, 인생 살아가는 길, 뭐 이렇게 되면 또 상관없겠죠. 네. 새벽부터 고민한다는 거죠. 네, 그쵸. 돌아오는 길마다 말하지 않는 쓸쓸함, 그럼 오고 가는 걸 다 쓴 거네요. 그럼 하루를 적으면서, 나가면서의 길, 들어오면서의 길, 이렇게 쓴 거네요. 네. 근데 요거는 외롭고 쓸쓸함, 쓸쓸한 그늘 짙게 있지만, 그렇지만, 그죠? 그러니까 눈물 지을 때도 있으면서, 이렇게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하루가 온종일이, 인생일이 이렇게 눈물 짓고 힘들지만, 내가 가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자, 봐봐. 이게 아빠가 만약에 출근한다고 쳐봐. 네. 그걸 가지 않을 수 있는 고난의 길. 그러면, 고난의 길. 힘든 출근길. 안 가? 가지 않을 수 없잖아. 네, 가야 된다고. 네. 몇몇 길을 출근을 하면서 힘들 수도 있지. 네, 그렇죠. 거기 발 디디기 싶어. 거기 가가지고, 아쉬운 소리 하면 가기 싫지. 네. 근데 여기까지 지금 직장 생활 하고 있지. 그렇죠. 한 번쯤은 꼭, 이때는 일 잘했는데. 가고 싶기도 하고. 매번 뭐, 연말 계산하면서 맨날, 뭔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네. 일하면서 진짜 눈물 속으로 눈물 지으면서 아침에 일하러 가면서 남모르게 외로울 수도 있고 들어오면서 쓸쓸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내가 가지 않을 수 없잖아. 그렇죠. 가야 되잖아. 그러면 요거랑 가지 않은 고난의 길 없다. 내가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은 없다. 그러니까 나는 고난의 길을 가야만 했다는 거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같은 문장이 이렇게 있으니까 박스로 쳐보자. 네. 이렇게. 그러면 내가 가지 않을 수, 없는 고난의 길을 뭐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설명을 한 거네, 이만큼으로. 네네. 그지?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느낌, 여기서부터 가지 않은 길, 내가 가지 않은 길, 요것만 하나 더 있으니까 변조가 될 수도 있는데, 똑같은 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걸로 놓고, 네. 그 어떤 쓰라린 길도 내게 물어오지 않고 같이 온 길은 없었다. 내게 물어오지 않고 같이 온 길은 없었다. 쓰라린 길은 없었다. 이게 문장이 맞나? 내게 물어오지 않고, 물어보다라는 거지. 네. 이런 길, 쓰라린, 그 어떤 길은 어떤 쓰라린 길도 내게 물어오지 않고 끊을 거야 같은데 같이 온 길은 없었다. 함께 오다. 한꺼번에 온 게 아니라 하나 둘씩 왔다는 얘기인지 이건 좀 더 읽어보고. 네. 내가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에 대해서 그런 길들, 이런 길들, 길들이 그 어떤 쓰라린 길, 힘든 길이지 쓰라린 길. 또 네. 내게 물어오지 않고 같이 온 길은 없었다. 물어오지 않다. 자, 그 길이 내 앞에 운명처럼 패여 있는 길. 그 빠질 수도 있고 그렇죠. 네네. 길이라면 더욱 가슴 아프고 그것이 내 발길이 데려온 것. 발길이 데려오다는 것은 내 운명의 발길을 쫓아가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오는 거니까 이것도 운명이지 그죠? 그렇죠. 발등을 찍고 싶다. 근데 이 발 탓을 한다면 그죠? 내 탓이다 하고 할 수 있겠지만 내 앞에 든 모든 길들이 나를 지나 지금 내 속에서 나를 이룬다.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길,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들이 모여서, 그죠? 네. 그 나를 통과했다는 거지. 내가 경험했다, 이런 뜻이겠지. 나를 경험하고, 내가 경험하고, 그래서 내 속에 나를 이루는 것들이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발길이 내려온, 발등을 찍고 싶은 아쉬운 거, 힘든 것도 내 삶이고, 운명처럼 이렇게 어려움이 패여 있으면 가슴이 아프고 그렇겠지만 그것도 내 삶이니까 받아들이고 한다는 거겠지. 네네. 그렇지? 근데
그 어떤 스라닝들도 나한테 물어봐서 야, 너 어려운 거 갈게. 자, 준비해. 가도 돼. 이런 말 안 한다는 거지. 그렇죠. 같이 온 길은 없었다. 쓰라는 길, 그 어떤 쓰라는 거 같이, 나랑 같이, 누구랑 같이지, 뭐랑 같이지, 쓰라는 길도 이게 나가 생각된 것 같은데, 나랑 같이 온 길이 아니라 그 길이 정해졌다는 거지. 그 길이 요 나랑 같이 온 길이 없다를 여기다 설명해 줘야 되는 거야. 사실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봐라. 같이 온 길이 아니라 뭐라고? 운명처럼 미리 패여 있었고, 어떨 때는 내 일 때문에 온 거고. 네. 그치? 두 개. 자, 요 문장만 좀 그 애매하네. 조금 원문 찾아보고 싶을 만큼. 어쨌든, 또 보면. 자, 오늘 아침엔 안개 무더기로 내려. 안개가 무더기로, 원래 형체는 없는데 아무튼 덩어리로 내려 길 뭉텅자리들이, 길이 안 보인다는 거죠. 네. 인생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걸 뭐 오리무중이라 그러죠. 그렇죠. 오리는 오리, 긴 기간 1212에서 오리를 무중, 안개중이면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이 오리무중이 되면 길이 뭉텅 잘리죠. 그런데 이거를 인생을 헤쳐가면서, 안개를 헤쳐가면서 살죠,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면 인생을 헤쳐가면서 살면 길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나는 내 스스로 나 팔 보고 손 보면 보죠. 네. 그게 오리무중 속에 나 혼자 존재하는 것 같죠. 아무것도 막 세상도 안 보이고. 네. 자, 오늘 또 가지 할 수 없는 길을 가야 되고, 오늘 또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길을 가야 되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쵸. 안 보이더라도. 그지? 네. 요 문장만 애매해. 내가 물어오지 않고 같이 온 길은 없었다. 그 어떤 쓰라는 길도 내게 물어보지 않았다. 같이 온다. 쓰라는 길이 두 개가 동시에 오지 않았다. 같이 온 길도 없었다. 이게 쓰라는 길이 같이 온지, 같이의 대상이 뭔지 모르겠어. 이건 말이 안 되거든. 나랑 같이 온 길은 없었다. 이게 내게 물어보지 않았고, 않고, 내게 물어보지 않고 같이 온 길은 없었다. 물어봐서 왔다는 거네. 어떻게 해석하면? 그렇죠. 한번 같이 온 길은 없었다. 내게 물어보고서, 내가 물어보지 않고,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쓰라는 길도 내게 물어보지 않았다. 내게 물어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길이 그냥 인생의 길이 펼쳐진다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같이 온 길은 없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 뭐랑 같이 오지? 그러면 물어보지 않고 같이 온 길은 없었다. 근데 안코랑 없었다를 붙여버리면 같이 온 길은 항상 물어봤다가 돼. 내게 물어보면서 왔다고 쓰라는 길이. 그치? 그러니까 내가 가지 않은 길은 없었다. 그러니까 너 이거 가야지? 그러면 내게 물어보지 않고 같이 오진 길은 없었기 때문에 내게는 물어오고 왔다. 그러니까 같이 온 길은 내게 물어보고 왔다. 그러니까 너 이거 가야지? 하고 물어봤다는 의미도 해석이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길, 이걸 가야 될 걸 내가 안다는 의미지. 항상 이게 운명이든 내가 내 발길로 하겠던 그게 여기지. 내가 가야 되는 운명이라는 걸 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게 물어보지 않고 같이 온 길은 없기 때문에 내게 안고 안고를 지우면 내게 물어보고 같이 왔다고, 나한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자, 그래서 뭐, 다른 거는 전반적으로 다 쉬워. 인생의 길로 그냥 연결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인생의 길. 그쵸? 근데 이제, 인생 길, 이런 말 이제, 가지 않는 길이죠. 여기는 막 절벽을 막 올라가, 어떤 사람이, 그럼 스포츠는 살아있다. 그럼 멋있는 것 같지? 네. 그럼 여기 잔디길이야. 이 사람이 여기서 잠깐 여길 보면, 어, 저 사람 편하게도 간다고 부러워하지. 네. 이 사람은 그냥 걸어가는데, 아, 부럽다. 나도 저렇게 다이나믹하게 스포츠는 살아있다 하고 살고 싶은데. 이게 가지 않는 길이요, 서로. 자기는 꽃길 가면 꽃길 즐기면 되고, 스포츠 가면 스포츠 즐기면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애는 공부를 잘하면 공부로 가면 되고, 나는 식당 하면 식당을 보면 되는 거예요. 왜 서로 부러워하냐? 안 그러냐? 그렇죠. 인생을 살면서 자기 삶에 대한 아름다움, 삶의 인생길에 대한, 아? 재발견. 또 그러고. 야, 길은 사람이 가서 길이 됐냐? 아니요.
아니, 사람이 가서 길이 될 거거든? 그쵸, 그쵸, 네네. 근데 여기가 이렇게 들판이 있는데 길 없다고 안 갈 거냐? 그건 아니죠. 아, 내가 가는 게 내 길이야. 그쵸. 그게 사람들이 많이 다르면 그건 대로가 되는 거고. 그런데 대로로 가는 게 편하냐? 숲길 헤치는 게 편하냐? 대로로 가는 게 편하냐? 아, 그래서 방법을 배우는 거야, 이 대로. 사람들이 했던 거를 지켜보는 거야. 그러니까 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이걸 썼나 보지, 그지? 네. 내가 길을 헤쳐가면서 가지 않을 수 없는 길, 내가 그거 필연적으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운명이란 이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에게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겠지, 이 사람은. 그렇죠. 작가는, 그지? 그러니까 운명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 뭐 굉장히 심각해, 그지? 좀 즐겁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지? 네. 그리고 그렇게 간 길이 잘못을 했던, 잘했던, 그건 전부 다 당연한 얘기시고. 그지? 네. 그런데 봐봐. 어떤 사람이 이 길을 따라간대. 길이 이렇게 나는 걸 따라간대. 네. 이게 누가 만들었어? 선현이 만든 거야, 선현. 그걸 따라가는 걸 뭐라 그래, 두 글자로? 뭐라나요? 독서라 그래, 독서. 아. 근데 갔더니 마음을 놓쳤어. 네. 내가 쫓아야 되는. 그래서 이렇게 아홉 갈래가 된 거에서 어디로 가야지? 하는 게 학문의 양을 놓쳤다는 거고. 뭐 그런 거에 할 때도 길 나오고. 다음에 이제 길에 대해서 더 하는데, 어쨌든 자신의 길, 자신의 선택한 길이거든요. 너 옛날에 이런 길을 살았잖아, 어려운 길. 그렇죠. 어? 즐거운 길도 있었고. 네네. 혼란스러운 길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다 너라고. 뭐 그거 얘기하는 거야. 다 너라고. 알았어. 그런데 자, 인생에 이렇게 있는데 이 인생 길을 너 누군지 알아? 모르죠. 이렇게 살면 이렇게 가겠지. 네네. 어떤 애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가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고 예측을 하는 것뿐이야. 그런데 분명히 이 네 인생의 길을 여기를 통과하려면 뭘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그쵸. 그래서 이 문으로 지나갈래? 이 문으로 갈래? 이 문으로 지나갈래? 이 문으로 건너갔다. 이 뒤에 문에서 선택의 여지들이 다 갈리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라는 거야. 이걸 통과한 다음에 선택해도 되지? 네. 왜? 여기서는 여기서까지서 여기까지 다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밑에를 선택을 안 하지, 사람들이. 여기를 하지, 보통. 그렇죠. 여기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선택하지,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맞추지, 이렇게. 대학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렇지만 선택은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를 만들려고 공부를 하는 중이지. 자, 그러니까 어쨌든 뭐라고 살아가면서 길을 건너가는데 지금 뭐 가는 길 굉장히 그지 뭐야 무료하고 먼 길이고 당연한 길이거든 공부하다가. 네. 그 단계에 맞아서 얼마나 인내력을 가지고 가느냐의 문제지. 네? 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1등급이 도달한 다음에 여기에 이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때 따져봐야죠.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고. 그렇네요. 자, 그래서 길에 대해서 오늘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길 안 가도 되는데 어떤 길은 굉장히 필연적이고 꼭 가야 할 이유가 안 나오지. 네. 왜 그런지. 근데 외롭고 쓸쓸하지만 본인은 갔다는 거잖아, 그지? 네. 근데 외롭고 쓸쓸하지 않게 안 가도 될 수도 있는데. 네. 굳이 이렇게 간 거는 작가 참여하고 이 시를 쓸 때 찾고 그래야 이해되겠네, 그지? 그쵸. 뭐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 막, 나는 이걸 가지 않을 수 없었다고, 운명처럼. 이런 걸 말할 자격이 있으려면 뭐라고? 인류사를 바꾸든지, 세상을 바꾸든지, 세상 사람의 도움을 주든지. 그쵸. 그랬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네. 나머지 내 개인사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변명일 수도 있지. 그쵸. 어쨌든, 오늘 또, 이걸 두 개 쓴 거잖아, 그지? 네. 왜 애잔하지? 반복해서 이렇게 쓰다는 거 보니까. 그쵸. 아유, 그러면 오늘 또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길, 오늘 또 가지 않을 수, 가지 마세요. 쉬세요. 노세요. 행복하게. 왜 쓸쓸하고 외롭게 사냐고. 행복하게 사시지. 이런 말 해주고 싶어, 시인한테. 동화쌤입니다.